안녕하세요. 청소년부 신호식 집사입니다. 1분 아침 묵상, 오늘은 긍휼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.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,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아멘. 우리는 이 종처럼 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. 긍휼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이김을 받았습니다. 죄를 용서받았습니다.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연약하게 실수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충분히 잘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대하는 친구들을 넉넉히 잘 용서해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. 수요일입니다. 힘내서 공부하고 또 열심히 생활합시다.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